기아가 이달 들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. 6월 성적은 6승 1무 8패.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두 경기 많습니다. 6월 한 달 매 경기 5점 이상씩을 내줬습니다.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입니다. 여기에 타선 역시 팀 타율 2할 4푼, 출루율 3할 2푼대로 하위권입니다. 이처럼 타선 역시 현저히 힘에 떨어지다 보니 매 경기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5위 KT와의 승차도 2.5게임으로 좁혀졌습니다. 외국인 투수 교체가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교체가 된다 해도 팀 합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아로선 결국 타선의 부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특히 유지혁, 김선빈, 나성범, 황대인 등은 6월 타율이 2할 2푼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들의 반등이 절실합니다. 시즌 초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다 투타의 동반 하락세와 함께 김종국 감독의 지도력까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그나마 장마가 시작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전망이어서 기아로선 내심 장마까지 반가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.